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로 구성된 바울 사역팀이 제2차 전도여행 기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바울 사역팀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선교의 기간이 너무 짧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이죠.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득 눌러담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담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믿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그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바울과 일행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기간은 짧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주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즉 대중적인 문화와도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매우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고 우상 숭배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9절을 그 기록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때문에 박해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그 변화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하여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잠시 잠깐의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저녁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벌써 성경을 사독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초신자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 감사할 것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역사가 삶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임영웅인데 그 가수의 사진이 집에 걸려있는 것이 왠지 예수님보다 그 트로트 가수를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그 사진을 떼어버렸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혀, 이렇게 말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있는 그 성도님을 바라보며 저와 교구장님, 부역장님은 바울 사역팀의 감사와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죠. 그분에게 새가족 신방을 하고 신방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고 성령님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방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믿음의 역사를 본보이며 살고 있는 그 성도님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목도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품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예정인 영혼구원 행복축제를 통하여 바울팀, 그 바울팀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기쁨이 그 고백이 우리 전도자들, 우리 안디옥 전도자들에게도 고백되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은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일상 속에서 희생적 사랑, 실천적 사랑을 통한 사랑의 수고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났던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기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모습이 타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도전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했던 능력과 은사만 넘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사랑의 모범이 되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이 타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수하게 기쁨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행함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은 3절에 기록된 대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확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적 믿음에서 소망이 흘러나오는 삶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 팀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로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은 자들로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비전이라고도 하죠. 내일에 대한 꿈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된 비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후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재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식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성도인 우리에게 당신의 꿈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소망으로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믿음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백에 어울리는 삶,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들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은 우리 교회가 진행한 단기 선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졌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름 사역들의 일정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일행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확신, 사랑의 수고와 실천,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와 우리 가정에도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타 교회의 모범,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신 감사하며 남은 여름 일정 가운데도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소서. 이번 주 24일 토요일, 25일 주일 진행 예정인 베데스다 수련회에 큰 기쁨과 충만 넘치게 하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